리벤치! 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시청도 되고 여러가지 재밌는 기능이 많고 또 엔딩도 존나게 많다길래 그냥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지역을 여기다 배치하세요. 오! 통화에 응답하려면 느낌표 조인을 칠해요. 그러래요, 여러분. 자, 가보자고요. 여러분 가보자고요. 누구세요? 여러분, 투수가 됐어요? 저는 이제 투수예요. 우와! 어, 야! 야! 채팅 뜬다! 천재 영웅! 무카이즈? 아, 매우매우님이네. 그러면은 이거를 매우매우로 바꿀게요. 가보자고. 나는야, 용사 투수.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보지. 칼을 얻었어요. 전설의 검. 아 뭐야, 이름 바꿔가지고 연동 안 된다고? 이름 바꾸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까비. 빡대가리 샷으로 한 번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트. 미안하다 미안하다. 됐다. 난 누구냐? 로켓슛! 아세. 그냥 빠꾸 없이 죽입니다. 나는 로켓슛이니까. 내 목표는 무엇? 공주? 아니? 죽일까요? 이제 투수가 시키는 대로 걸 해볼게요. 벌레? 벌레 컷? 컷. 지났어요. 간단 명료한 살인 시도에 부상해서 회복되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용사는 오야. 한 번 더야, 한 번 더. 칼을 다시 얻으러 갈게요. 야, 내가 차기 왕이었어. 아닌가요? 우로 가보자. 오, 당신이 전설의 검을 들고 있는 거. 아, 전설의 검 없으면은 그건가 보다. 어, 와, 뭐, 키가 헷갈렸어. 자, 이제 뭐 할까요? 방패 안 먹었다고요? 아, 그래요? 안녕. 가자. 어, 이거 뭐야? 이것도 먹어. 이게 뭐예요? 갈고리 밧줄을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뭐가? 우와, 이거 뭐야? 폭탄! 나이스! 피라냐! 피라냐를 잡아야 되나? 다이빙할까요? 폭탄 던져보라고요? 여기서 폭탄이 안 써져.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일기토 가자고요. 큰 결심! 읽을 줄 몰랐거나 피라냐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바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그가 피라냐 밤이었다는 거죠. 수영이다! 엔딩 7번째! 와, 엔딩 두 개나 찾았어요 벌써. 레전드 2주 후. 뭐야, 머머리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대머리 추첨 한 번 더 갈게요. 머머리 영웅을 구합니다! 난 누구야? 오, 야, 돌아왔어. 돌고 돌아 돌아왔어. 아주 좋아요. 검 먹은 데서 내려가 보자고요. 오케이. 길이 있었어. 이거 뭐지 이거? 안녕? 삽을 찾았습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 아, 이렇게 이런 데서 쓸 수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 뭐가 있지 않았어? 어? 어, 뭔가 숨겨진 곳을 찾았다. 뚫고 내려가 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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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뼈야? 어, 레전드. 절대로 열기를 파 내려가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당남자라면 가야지! 이기마스요! 못 참지. 어머어머, 확대 확대 뭐야? 확대 뭐야? 끝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멸면의 눈을 감고서 방금 봤던 알 수 없는 기호가 적힌 표지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닥에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굶어 죽었습니다. 아! 냅다 아사.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첨 슈슈. 아! 오케이, 장비부터 풀 세팅 간다. 폭탄을 획득했습니다. 어? 수없이 많은 장비를 챙긴 닥터엠은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장비의 무게에 납작하게 변식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의 마지막 기원은 나는 그래도 절대 후회하지 않아 였습니다. 너무 무겁다고!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뭐야! 다쳤어! 가보자고. 곧 죽겠다고요? 안 죽어 안 죽어. 폭탄 있어야 되지 않아? 여기서 폭탄을 먹고요. 세시방향 폭탄? 오케이. 폭탄 두고. 맞아. 사라졌고요. 들어가 보자고. 신비로운 곳에 와버렸어요. 제가 여기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눌러볼까요? 난 굉장히 누르고 싶은데. 눌러야지 맞지? 띠꼭. 아, 길 생긴 거야. 길 생긴 거야. 위로? 어둠의 군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복원하기 위해서 상원의 꼭대기에는 무하나님이 봉인되어 있다. 꼭대기로 고? 못 참지. 이쪽이 가는 길인가요? 뭐야? 당신의 아이템을 제물로 바치려면 재단에 올리세요. 어이야, 뭐 하나 바치자. 아, 삽 버리자고요? 삽이 없는데요? 다 버렸어요! 야야, 여기다가 제물 바치는 메타로 갑시다 이번에.
구덩이 파지 말고 기? 여기요? 여기서 구덩이 파지 말고 가란 얘기지. 구덩이를 파지 말고. 얘 또 뭐야? 방패로 용의 화염 막으려고 했으나 방패가 녹아서 용 철가면을 써버렸다. Death mask. 어 뭐야? 칠룡됐다. 오! 눈까지 빨개졌어. 여기는 이미 봤으니까 그래도 제가 이거를 부숴버릴게요. 잠깐만. 요거 오 야 배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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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고. 이게 뭐야? 어머 무너지는 방역. 오! 졸지 여기까지 와버렸지 뭐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바위 조지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나? 죽네요. 이 폭탄에 터지는 동안 이 폭탄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건가? 아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 막차합시다. 찐막! 이번엔 좀 그럴듯하게 갑시다. 아무것도 없이 상점이 대포트하고 날라가? 후이! 한방에 가는겨! 가자! 맨몸으로 망성이 와버리다. 장남자는 맨몸이다! 위로? 아! 나 좆됐다. 잠깐만. 맨몸이니까 뛸 수 있지 않을까? 오! 가능! 하! 하! 후후! 죽어라. 나만 죽을 수 없다, 씨들아. 어디 한번 죽어보거라. 마! 시체 쌓아서 오른쪽으로 고. 고. 가자고! 오른쪽으로 고. 뭐지요? 어 잠깐만 여기로 갈까 올라갈까? 여기로? 오케이 상남자는 직진. 어 뭐야? 어둠의 탑. 어 도착했다. 어 여기 어떻게 가지? 갈 수가 있나? 뭐로 필요해? 근데 1톤이잖아 그거. 내가 어떻게 그거 들고 있어? 그거 내가 무슨 피지컬 100 나가냐? 이제 벽타기. 어 뭐야 이거? 여기는 어딥니까? 뭐야 밟을수록 열려요. 어 나이스! 분명히 큰 보상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어둠의 군주가 숨겨놓은 만화 애니메이션! 예! 애니 못 참지! 아무튼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엔딩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 직접 플레이 해보세요. 이거 너무 여섯 찢을 것 같아. 안녕! 유튜브 빠이! 아웃트로! 응? 뭐야?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영상 끝났어요. 아쉬워요? 그럼 짠! 이거 보고 가던가. 보고 가.